안녕하십니까. 덕체키의 팀 예경입니다. 네.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서 최재희 선생님께서 발표를 너무 잘하시는 바람에 제가 좀 많이 떨리긴 한데, 그래도 친구들이랑 수다 떠는 것처럼 15분간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제를 나만의 지도 만들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혹시 어떤 내용이실지 혹시 예상을 해보셨나요? 저는 제가 다녀왔던 곳에 대해서 지도에 표기를 해보고 거기에 나왔던 인상 깊었던 여행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순서는 프롤로그, 그 다음에 경상북도라 정남남도, 그 다음에 필도구 순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어떤 걸 얘기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특별할 것도 없었고 그냥 보통의 길을 계속 걸어왔었기 때문에 재미있을 만한 이야기거리가 많이 생각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제가 자주 하고 재밌어 하는 게 뭔지 생각이 났던 게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를 여행으로 잡았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의 뜻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일이랑 유람을 목적으로 다른 고장이나 외국에 가는 일이라고 보통의 사람들이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의가 내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가 끝날 쯤에는 제가 생각하는 여행이 무엇인지 여러분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나만의 지도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나라의 지도인데요. 광역시랑 시군까지 보여지는 지도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다녀왔었던 제 기억에 남아있는 곳들을 표시를 해보았더니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총 49곳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난 또 많이 다닌 것 같은 생각보다 작게 표시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중에서 어디 부분을 얘기를 해볼까 해서 제일 많이 다녔던 곳들이 전라남도랑 경상북도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지역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먼저 경상북도 지도인데요. 제가 갔던 곳이 여기예요. 문경시 같은 경우에는 문경해제 다들 알고 계시지만 문경해제랑 영화세트장이 있고요. 영주시에는 부석사가 있는데 지금도 생각나는 게 제가 그때 가을에 친구들과 갔었는데 그 입구에 늘어서 있던 느티나무, 그 은행나무, 그리고 그 절 위에서 봤던 영주시의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선하고요. 그다음에 안동시에는 그 하의 마을이 있었고, 울진군에는 대게가 참 맛있고, 그리고 영덕군에는 그 예전에 드라마인 그대 그레이고 나가 이렇게 촬영되어 있었던 강구왕이 유명하고요. 청정군은 주황산이 되게 단풍으로 유명한 걸로 알고 있었고, 저는 가을에 가지 않고 여름에 갔었는데 거기 또 유명한 곳이 주산지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네, 그 여름에 갔었는데 그 논에 물을 대신다고 물을 다 마을에서 뺀 바람에 제대로 주산지의 그 멋진 모습을 보지 못해서 다음번에 다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에는 해맞이 공원이 되게 인상 깊었고요. 경주시는 너무나 많은 문화 유적지가 있기 때문에 너무 멋진 곳이고, 청도군에는 와인 터널이 그래도 한 번쯤은 가볼만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안 드린 울릉군이랑 독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20대 젊은이들이 잘 가지 않는 여행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2년 전 여름 휴가 때 친구랑 울릉도에 가려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울릉도 자체가 차가 없으면 좀 다니기가 불편하다고 해서 그
패키지 여행으로 제가 신청을 했었고요. 그래서 2박 3일을 이제 예정을 했었는데, 참,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 주에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일정을 취소하기도 좀 그렇고 해서 그 여행사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이제 좀 회복 가면 어떻겠냐고 이제 권유를 하셔서 우선 마음 먹은 김에 1박 2일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걱정과 달리 포항 여객 터미널에 갔더니 아주 많은 사람들이 배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은 저버리고 신나는 여행을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울릉군에 있는 태양군대라는 곳인데요. 그곳은 이 나선형 여기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그 절벽에 데코를 이렇게 길을 다 만들어 놨었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태양군대로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는 그 모노레일을 타고 그냥 손쉽게 그 등대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일정상 그 모노레일을 타지는 못했고요. 저 나선형의 데코를 따라서 울릉도 경치를 구경을 했었습니다. 여기 옆에 보면 그 황토굴이 있는데요. 이게 그 응애암이라는 그 절벽에 있는 여기 황토 색깔 부분이 보이시죠? 근데 이게 뭐 산화적인 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붉은빛의 색깔을 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 나선형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어떤 절경이 보여지냐면 이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 울릉도의 바다와 그 산세들이 어울려져서 멋진 풍경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막 되게 기억에 남았던 게 선전탕이라는 곳인데요. 울릉도 동쪽에 그 관음선 쪽으로 가다 보면 이 선전탕을 마주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맑은 이 에메랄드빛 바다색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놀랐던 거는 이게 많은 바다에, 넓은 바다에 저렇게 왼쪽 편 사진을 보시면 저렇게 멋지게 솟은 기암 개석들이 되게 많은데요. 저런 걸 보면서 맑은 바다, 그 에메랄드빛 바다에도 감탄을 했지만 저런 자연의 경이로움에도 또 다시 감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울릉도 하면 또 하나 떠오르는 게 독도인데요. 독도는 1년에 40일에서 60일 정도만 입도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이게 3대가 덕을 쌓아야지 갈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 운 좋게 입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울릉도에서 4시간 정도 다시 왕복으로 4시간 배를 타고 가야지 독도를 만나볼 수 있는데, 맨날 듣고 그냥 말로만 듣고 그냥 글로 보았던 그 독도를 처음 만났던 거는 배에서 이렇게 보고 이 동도로 이제 저희가 입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저 발을 대딛어서 이렇게 신기하게 여기저기를 보고 30분을 둘러본 다음에 다시 배를 타게 되는데요. 그 배가 출항하면 그 독도 경비대들이 거술 경례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되게 가슴이 뭉클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로이 떨어져 있는 독도에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겠다는 그런 애국심을 다시 불태우고 이 여행을 마감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는 울릉도랑 독도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 전라남도는 경상도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전라도 쪽으로 여행을 다니실 기회가 적은데, 저는 외갓댁이 완도라는, 저기 밑에 보이시는 완도 군에 있어서 그래도 다른 분보다는 자주 전라도 쪽으로 많이 가게 되었는데, 제가 간 곳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담양군에는 중록원이랑 소세원이 있고요. 나주시에는 그 조선시대에 나주 목수다가 기거했던 한옥집을 이렇게 개방해서 그런 숙박시설로도 하고 하는데, 거기 되게 벼락 맞은 편나무가 있는데 그
이런 좋은 기회들이 있어서 뭐 시험에 합격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많으시대요. 듣고 그래서 저는 다음에 꼭 거기서 한번 보고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순천시에는 작년에 그 세계 정원 박람회를 열기도 했고, 순천만은 뭐 익히 들으셔서 너무 멋진 곳으로 잘 알고 계실 거고, 여수에는 고동도가 있으면, 그 다음에 완도군에는 그 청산도라는 슬로우시티라는 그런 걸 내걸어서 그런 섬이 있고, 해남군에는 땅끝 마을로 유명합니다. 제가 이 전라남도에서는 장흥군과 화순군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화순군에는 운초사라는 절이 있는데요. 이 절은 되게 특이한데, 연기산에 있는 운초사인데, 이 운초사의 뜻이 구름이 머물고 간 절이라고 하는데, 이 절에서는 그 천불 척탑이라고 해서 탑과 그 불탑과 석, 죄송합니다. 그 석불과 석탑이 1000구씩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99개의 석불이 있고, 그 다음에 21개 이런 석탑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사람 보이시죠? 이 비교해봤을 때 석탑이랑 이런 석불들이 굉장히 거대한 그 규모로 지어져 있고요. 이렇게 좀 특이한 이런 석탑도 있습니다. 이 대웅전 뒤에 또 다른 길이 있어서 그 위에서 보면 운초사에도 더 멋진 경내 모습을 보실 수도 있고요. 여기는 서쪽편으로 다시 올라가는 이 계단이 있는데, 이 계단을 따라가면 와불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이 운초사가 통일신라 말기에 어떤 도성북사라는 이 인물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하룻밤 사이에 천불 천탑을 다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마지막 이 와불을 세우지 못하고 그 새벽 척닭이 울어서 이렇게 사라지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와불이 이렇게 서게 되면 태평천하를 이룰 거라는 그런 전설이 내려져 오고 있는 그런 절입니다. 그래서 이 운초사는 일반 절의 느낌이랑 좀 많이 다른, 탑과 뭐 석불들이 굉장히 다른 느낌을 만나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거 장흥궁의 토요시장은 이제 먹거리인데요. 그 1박 2일에서도 한번 소개됐었는데, 삼합이라고 후원삼합 아니라 조갯살, 감자랑 표고버섯, 그리고 소고기 이렇게 해서 삼합을 하는데, 이 맛이 좀 일품인 것 같습니다. 이 토요시장 옆에는 탐진강이라고 장흥군의 물축제도 매년 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잘 예쁘게 당장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시장에서 식사하시고 여기 내려오셔서 한번 거느려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15분 동안 제가 다녀온 여행지에 대해서 정신없이 소개를 해드린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여행이라는 게, 보통의 평범한 매일 일상을 떠나가지고 여행을 하면서 일상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제가 일깨움을 받고, 그 다음 주변의 시선에서 약간 벗어나서 저만의 소심한 일탈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재미난 저의 노래인 것 같습니다. 네, 짧은 긴 시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